미증시 급락 여파로 28일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3.51포인트 1.7% 하락하면서 306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24.69포인트 2.5% 약세를 나타내면서 961.23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4,694억 원을 그리고 기관은 5,05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로써 3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나타낸 모습이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이날도 1조 9,647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3,660억 원을 순매수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46억 원, 1,28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빅히트와 협력 얘기가 나온 네이버가 3%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모두 2%, 4% 약세를 나타냈고요. LG화학도 0.7%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은 종가가 334,500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이목재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철강금속, 유통, 그리고 전기가스, 전기전자 섹터가 약세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설 연휴를 앞두고 포장지 수요 증가 기대가 작용된 종이목재 섹터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리버리가 11%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KMW도 3% 강세였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각각 2%, 3% 약세였고요. HLB도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CJ, E&M, 에코프로비엠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4%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15원 20전 오르면서 달러당 111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한 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증시 그래도 오늘 마감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전일장에서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이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거침없는 흐름을 좀 보여왔는데 최근에 이러한 변동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의 코로나19의 변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겹치면서 현재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이 좀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죠. 따라서 2020년과 21년 특히 이번 한 주에 모습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들이 2020년에는 악재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증시에 있어서 어떠한 호재에 반응을 해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유동성들이 여전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들은 없느냐 여기에 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오르내리는 폭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증시가 한 거의 뭐 10개월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증시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이 있어요. 바로 그렇죠. 게임스탑인데 이게 예. 게임스탑이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매수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전일에 네. 급등을 했다가 어제는 또 그 로빈후드에서 좀 과열 징후가 보인다면서 거래 제한을 했더니 또 급락을 했어요. 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지금 뭔가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좀 느껴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 요소들, 지금 현재 과열 징후가 나타난다라면
증권 당국이라든지 금융 당국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한 가지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재개와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가 두 차례 연기가 되고 3월 15일 날 일단은 재개가 되는 걸로 현재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네. 6월 달 재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월 15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런 좀 불안감들이 심리를 좀 더 자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재 지금 게임스탑의 어떤 실적보다는 네. 머니게임 비슷한 그런 유동성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 예. 포털사이트라든지 유튜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략 한 뭐 수백억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머니게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실체 없이 단지 지금 일부 투자자분들은 수익률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우려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분명 이러한 부분들은 게임스탑에서 보여주듯이 휴유증을 났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다시 한번 그런 고점을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따라서 리스크 관리 없이 이런 거에 뛰어드는 일부 투자자들도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로 감소했고 예. 또 2주 연속 90만 명을 밑돌았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고용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올 들어서 고용 지표들이 약간의 좀 등락은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죠. 이게 이제 매주 발표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안정된을 찾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2주 연속이면 물론 아직까지 추세가 형성됐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에 있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지금 대략 한 6% 정도 제가 최근에 본 기사를 보면 6% 정도 현재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된 접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죠. 워낙 인구가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접종이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 가까이 됐다 하더라도 미국이 6%만 하더라도 숫자는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은 거죠. 다양스러운 것은 6% 접종만 했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였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점들이 현재 지금 일상생활의 복귀라든지 고용 지표의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차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4분기 GDP 성장률도 나왔습니다. 네. 4% 연율 기준인데 이게 전분기 대비로는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선방했다 이런 예, 예. 표현을 좀 쓸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 전국이 좀 나빴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라는 어떤 혼란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이유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IT가 현재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것들이죠. IT 관련해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IT 기업들과 신산업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결국 애플도 실적이 좋았고 테슬라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를 이끄는 새로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계속 산업 구조가 바뀌죠. 바뀌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을 또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가 4분기도 나름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최종현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국내 증시, 미국장의 훈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좀 명확한 추가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전일 국내 증시도 이제 미증시의 여파로 다소 큰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기준으로 이제 약 4일 정도 좀 조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금요일 장도 좀 순탄하게 흘러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백신 접종이 이제 의료진부터 좀 시행이 되면서 이제 9월까지 그러니까 전 국민 1차 접종을 마치겠다라는 좀 목표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좀 이제 이런 이제 기존의 하방 리스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움직임은 좀 이제 금일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군다나 이제 단면적으로 코로나 확산세도 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도 하고 이제 당장 시장의 잔존해 있는 악재 해소가 좀 추후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개인들의 매수세를 필두로 좀 메이저 수급들만 좀 뒷받침된다면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 장세도 한번 노려봄직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석님 환율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약달러 기조를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위험자산 기피 현상의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이제 최근에 이제 안정자산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좀 환율부터 크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아직 뭐 바로 대응해야 할 단계라고 보기에는 아직 유동성적인 부분도 좀 아직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우선 단기적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크게 움직이실 필요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없어 보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조정 장세가 길어지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심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뭐 1차 팬데믹 이후로 너무 가파른 회복세를 이제 보여주기도 했고 마냥 오르기만 해도 사실 증시에는 절대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또 이제 하락도 있어야 이제 매수 심리도 다시금 좀 이제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장세를 좀 추후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을 위한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본다면 너무 좀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보다는 아직 메이저 수급 유입 여부도 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장은 좀 무리한 신규 종목 진입보다는 이제 기존 종목들 좀 구간 이탈 여부를 중점으로 해서 우선은 좀 보수적인 자세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이제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으로 해서 제가 지켜보실 수 있는 섹터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이제 5G 관련주입니다. 우선 뭐 작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받았던 업종이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좀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인데 우선 뭐 작년에 이제 5G 글로벌 가입 건수가 이제 약 2억 2천만 건을 돌파하면서 업종 자체적인 밸류에이션도 좀 상당해졌고요. 또 이제 5G 특수 서비스 이제 망 중립성 예외 적용에 따른 좀 미래지향적 수혜까지 좀 폭넓게 열린 부분과 더불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삼성전자나 네이버 그리고 또 이제 SKCNC 같은 이제 통신 정보 기술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가 아닌 기업들까지도 좀 이제 5G 특화 통신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는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물리적인 기간을 좀 어느 정도 가지면서 좀 차차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해석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에 따른 좀 하반기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관심 업종으로 5G 관련 업종 소개해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현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경기 개선 신호가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 산업 지표 어떻게 나왔나요? 네,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생산 지수가 지난해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부진이 뼈아픈 수준이었는데 숙박과 음식점, 운수업 생산의 크나큰 감소로 2019년보다 2%나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도 줄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2019년 대비해서 0.2% 감소했는데 옷과 화장품 등의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는 1년 전보다 6% 늘었는데 2019년에 설비 투자가 7.6%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래도 지난해 12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 회복 가능성을 보여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가 나타나서 경기가 개선될 거라고 볼만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5% 늘었는데 11월에 0.8%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입니다. 11월 대비해서 지난달 광공업 생산도 3.7%가 늘었습니다. 다만 강력한 거리두기 여파로 서비스업만 1.1% 감소했습니다. 또 소매 판매가 0.2% 늘었는데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3.9%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통계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서 밥 먹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1% 넘는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3,105포인트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9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줄줄이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반등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5,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2%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2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G화 오늘 2%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95만 9천 원이고요. 네이버입니다. 빅히트와 협력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제도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도 1.4% 상승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6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도 2%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는 다시 한번 또 매기가 좀 쏠리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84만 4천 원이고요. 셀트리온도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약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네요. 예상 체결가는 45만 7,500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융주 내에서 KB금융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5%, 6%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4만 3,6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할 때 이런 부분 모멘텀에 힘입어서 좀 강세가 예상되곤 하는데 오늘장에서는 특히나 KB금융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2.6% 상승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5만 3,1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1%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8,500원. HLB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4%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3만 2,1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제는 오늘장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케미칼도 1.4%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4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카카오베인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머트리얼즈까지도 역시 동반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소장님, 뭐 주요 뭐 FOMC라든지 뭐 성장률 발표 이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만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뭐 고점 논란이 있었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 애플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애플이 테슬라 다음으로 소확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올라가면서 변동성들이 좀 생기기는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단 미국 기업을 놓고 본다라면 호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높은 밸류를 준 상태에서 기업의 이익이 거기에 부합하는 실적들이 과연 나와주느냐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새로운 동력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서프라이즈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국내 기업으로 들어와서 본다라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실적들이 나름대로 조금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선방하는 모습들 보여왔다라는 것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성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증권가의 지금 전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뭐 지난해에도 우리 서학개미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올해도 지금 가장 최애 종목이 테슬라더라고요. 네, 그런데 테슬라 실적이 뭐 지난해 놓고 보면 연간으로 사상 처음 흑자를 달성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못 미치 라는 그런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는 우리가 보는 관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테슬라의 상승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죠.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결국 탄소배출권 소득이 상당히 많이 자리매김하면서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라는 것이 일단은 전통적인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이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과 아니라 테슬라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잠재력, 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밸류는 현재 중요치 않다. 미래에 대한 꿈을 우리가 테슬라가 실현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실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이번에 PDR이라는 지표, 드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금융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호가 상황에서 KB금융이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미국 최근에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1%를 넘어서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네. 간밤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금융 섹터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 섹터가 오른 것들에 더해서 국내발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가 인위적으로 현재 지금 금융주들에 대해서 배당 성향을 낮춰라. 20% 이하로 낮춰라라고 예. 현재 지금 권고가 아니라 거의 방침으로 현재 지금 하달을 했죠. 어제 나온 뉴스고요. 네. 이렇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금융사들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낮춰진다라는 거죠.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순이익에서 몇 프로를 배당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25% 배당 성향이라면 순이익이 1000억이 나면 250억을 배당을 하는 거고 20%면 200억을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면 금융권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강제적으로 이제 만약에 또 금융위기가 오면 금융권이 뭐 부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큼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이죠. 그것을 보니까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 지금 현재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익을 남겨둬야 잉여금에 따른 자본이 커지는 거니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일단은 뭐 투자자들에게 어떤 원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익 잉여금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해라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익을 좀 사내 유보할 수 있고 유보된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뭐 다양한 플랫폼 기업과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나타나면서 은행주들뿐만이 아니라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그동안 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장비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특히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연간 매출이 31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적 회복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고 지금 호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고요. 이러한 것들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월 29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90만 명 아래를 나타냈다라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4분기 성장률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4%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을 감안했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주요 증시가 모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피는 3,000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3,000선 지지를 테스트하는 모습이었는데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사흘 연속 가격 조정을 보여줬을 때 8조 원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반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0.9%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097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3,100선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3,100선이 지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0.9% 올라갑니다. 970선까지도 회복이 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매물이 상당 부분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삼성전자 1% 상승세입니다. 8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2.8%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주가도 그에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2.8% 상승세 1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입니다. 0.6% 상승세네요. 94만 4천 원이고요. 네이버입니다. 빅히트와 협력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장 역시 1.4%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시장 조정받을 때 4%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외국인의 러브콜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공매도 금지가 더 연장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몰리면서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렸었는데 오늘은 그 힘이 좀 다소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도 상승세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은 오히려 좀 하락입니다. 0.6% 내림세로 33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닷새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네이버는 올라가는데 카카오는 0.2%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45만 7,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거래 연속 주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금융 섹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에서도 금융 섹터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국내적인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배당 성향을 낮춰야 된다는 부분에서 금융주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2%대 강세 4만 2천 원이고요. 신한지주도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3만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3만 4,800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올라갑니다. 14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이네요. 18만 6,500원입니다. HLB 상승세고요. CGM 보합, 펄어비스, 오름세로 32만 1,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92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사흘 동안 시장이 빠질 때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규모가 8조 원에 이릅니다. 자, 오늘도 지금 빠르게 매수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게 이 기간 동안 또 오늘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또 여전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913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도 97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뒤어서 운수장비, 의약품에서도 빠르게 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 종이목재 섹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골판지 수요도 덩달아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종이목재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올라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뒤에서 의료정밀, 전기전자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개인 투자자들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5억 원 매수 5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각각 174억 원 그리고 164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일부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1,120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는 환율 5원 60전 떨어집니다. 어제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하는 모습이네요. 1,11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그 반도체 얘기를 좀 했었죠. 예, 반도체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호가보다는 탄력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이제 조금 눈치 보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을 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현재 호실적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긴 시야를 놓고 본다라면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론 지난 얘기입니다만 배당도 굉장히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 1932원에 배당을 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런데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 상당히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지수가 현재 지금 3000선 초입에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죠. 지금 현재 여기서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3000선을 하회하느냐 아니면 다시 3000선을 뚫고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3000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의 대표적인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이 IT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굳건하게 지금 현재 지수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조금 더 시장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인 것은 분명히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내내 계속해서 시장의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슈퍼사이클의 도래, 제품 판매 증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엊그제 1000포인트를 찍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찍고 바로 밀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키마추기 차원에서 코스닥이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현재 바라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계실 텐데요. 여전히 현재 지금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IT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하고 또 2차 전지, 그러니까 기존의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좀 다시 반등을 보여주니까 바이오 쪽은 다시 또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0.7%, 0.6% 지금 하락세인데 바이오 쪽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지금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들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녹십자 관련주죠. 그러게 오늘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 다 올라가네요. 예, 녹십자 GC 녹십자 랩셀이 머크의 2조 원대의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녹십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저도 그 속보 상황만 확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녹십자 관련주들이 기술 수출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변이 넓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이 개별 기업에 한정돼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지금 개별 기업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셀트리온은 현재 지금 재료가 소멸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치료제가 현재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다양한 지금 글로벌 각국들이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점들 이러한 점들 도 있습니다만 현재 아무래도 현재 매기가 코스피 중심으로 특히 대형주 굵직굵직한 중후장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가 훨씬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종이목재 좀 체크해 볼게요. 사실 뭐 택배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소비를 늘려가니까 이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뭐 택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증시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쇼티지라는 게 물량을 현재 지금 대지 못할 정도로 공제가 돌아오고 있다라는데
제지업체가 현재 지금 쇼티지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말 코로나이고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웃고 있는 몇몇 기업이 아니겠는가. 예. 지금 현재 물량을 찍어내기가 바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택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영풍 제지라든지 대형 포장, 테린 포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일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산업이 변하면 우리가 종이가 없어질 것이야. 지금 저도 이렇게 A4용지를 들고 있습니다만 문서가 없어질 것이야. 뭐 이런 흐름들도 있었습니다만. 뭐 다 태블릿 PC라든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거니까. 다 그런 걸로 바뀔 예. 것으로 봤는데 여전히 우리가 생활 패턴을 바꾼다라는 게 인간이 익숙한 패턴을 바꾼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당시엔 택배를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티로폼을 쓰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종이 택배가 이제 환경 보호 차원에서 됐고, 그리고 이제 종이 수요도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라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강력한 테마는 최근의 테마는 골판지 제조뿐만이 아니라 종이 제지, 신품 제지라든지 한창 제지 같은 경우도 3-4%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현재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저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은 게 20-30%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5-10% 정도씩 올라가는 거죠. 하루에.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그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2차전지 관련주 좀 여쭤볼게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오늘도 2% 올라가면서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LG화학도 지금 1% 상승세입니다. 자, 2차전지 여전히 수요 증가를 좀 기대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2차전지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올 한 해는 저는 가장 핫한 업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라든지 이런 쪽들이 신사업을 현재 꿈꾸고 있죠. 현재 지금 다양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강남에 짓고 역삼동에 짓고 강남이죠. 강남에 짓고 있는 건물도 층수를 낮춰서 짓겠다라는 부분들로 하면서 비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기아차가 테슬라만 생각하셨는데 전기차가 글로벌 3위입니다. 네. 이럴 정도로 지금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팔고 있는 합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효율로 본다라면 한 2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몰았을 때 그만큼 충전 없이 우리가 운행 가는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게 K배터리입니다. 예. 우리 지금 배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테슬라를 못 따라잡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도 쇼티지가 났다라는 겁니다. 배터리를 현재 지금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을 더욱 찍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앞서 우리가 그 택배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2차전지 분야도 우리가 많이 오르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현재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들은 현재 지금 물량을 풀로 가동하고 있다.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된다. 단순하게 이게 꿈의 기업이 아니라 현실의 기업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있어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제 모비릭스 같은 경우인데 모비릭스가 오늘 또 8% 상승세고 핑거도 오늘 지금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핑거가 오늘 상장된 종목인 건가요? 예, 이게 핀테크 업체인데 신규 상장 쪽으로 또 이렇게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뭐 대형 IPO 이후에 IPO가 이제 늘어나고 있죠. IPO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IPO 같은 경우, 기업 공개 같은 경우 본질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증시가 호황일 때 기업 공개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여타 주변 기업들의 밸류가 높게 책정이 됐을 때 높은 밸류를 받고 자본 잉여금을 많이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공개가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뭐 핑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30%의 등락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중의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무리 IT, 자동차 뭐 이런 거 얘기한다 하더라도 쉽게 오늘 뭐 트레이딩을 해서 뭐 5-6% 정도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주도 이미 5-6% 올라와 있는 상태고, 따라서 시장에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자금도 분명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자금들이 현재 지금 이러한 종목들로 몰리면서 소리소문 없이 이러한 트레이딩 자금은
별로 눈에 안 띄는 종목에 가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들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시중의 유동성을 표현하고 있는 한 단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뭐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 가치주냐 네.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포트폴리오 전략 세울 때 성장주와 이 가치주 비중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7대 3 정도로 가치주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아, 가치주가 예. 7이요? 네. 예. 가치주를 좀 이제는 높일 때가 됐다. 성장주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성장에 대한 어떤 밸류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성장만 하고 가치만 있고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예. 가치 성장주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죠.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원래 자동차 섹터가 그런 섹터였죠. 그런 섹터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화학 섹터 네네. 이런 것들이 가치 성장주의 개념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성장주의 대표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 그동안에 조금 쉬고 있는 모습들을 예.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가치 성장 섹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 제가 종이 예를 들었듯이 예예. 생활이 급변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도 되지 않을까. 당장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치 성장주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전략을 주셨고 오늘 시장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음봉으로 좀 전환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음봉이 많습니다. 시장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러한 음봉의 전환과 그 수급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지금 8조 가까이 매수를 해왔고 예. 오늘도 지금 현재 약 대략 한 그 양시장 합치면 한 4천억가량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 2조 정도 사는 거가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별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제 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워낙 유동성이 풍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들이 매수하는데 지수가 못 오르고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한 포커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그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이유를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면 지수가 올라와 줬는데 예. 지금 개인 사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매수세가 흩어지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일부 차익시키는 욕구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 이런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는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는 일부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오늘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봤어요. 그랬더니 네. SK하이닉스, KB금융, 삼성전기, SK케미칼, 셀트리온.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거래소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쨌건 대형주로 다 쏠리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예. 뭐 SK하이닉스는 기존 주도주기도 하고 네. 여기에 KB금융은 앞서서 뭐 금융주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 예. 삼성전기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뭐 앞서 저희들이 오늘 언급한 대부분의 종목들을 종목이에요. 외국인들이 예. 이제 사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CMO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탑에 이제 올라왔죠.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의약품에 대한 CMO 부분의 성장 가능성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가치 성장주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전기도 MLCC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전장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절호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재 포커스를 맞추면서 결국 눈은 미래를 바라보되 현재 지금 수준에서 이익을 얼마큼 잘 내고 있느냐 여기에 외국인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SK그룹주가 다 좋아요. 예.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이 지금 4% 이상 상승 중이고 SK하이닉스도 뭐 3%. 그렇습니다. 지주사 SK도 지금 3% 가까이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뭐 SK디스커버리, SK렌터카까지, SKC까지. SK그룹주가 네. 새롭게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룹주다. 네. 아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LG그룹주들이 이제 떠오르는 그룹주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SK가 이제 주 SK 같은 경우 수소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부분들. 예, 예.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드디어 이제 경영 전반에 그동안에 2020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여타 그룹의 총수들에 비해서는 소리가 좀 작았다라면 올 들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SK 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모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그 총수 경영 체제이기 때문에 총수가 어떻게 활발히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각 그룹 계열사들이 동반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SK 그룹주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롭게 관심을 좀 보이셔야 되지 않겠는가.
GSK가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무려 50%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런 모습들은 결코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시장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힘이 약한 모습인데 이럴 때 네. 개인 투자자들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지켜보는 게 맞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 예, 그동안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3일 연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3일 연속 탄력을 못 받는다라고 예, 예. 본다라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연 3,000선을 지키느냐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사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셀트리온, 네이버, KT&G, 넷마블, 신한지주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종목들은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키움증권,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대우건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키움증권과 현대모비스가 상승세고요. 대우건설도 역시 1% 상승세 이어지고 있네요. 자,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어제 기관 네이버, LG화학, 빅히트, 그리고 삼성전기, 카카오 순매수를 했는데 LG화학 오늘 1% 상승 중이고요. 카카오는 하락세네요. 삼성전기가 오늘 상승세 21만 3천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대한유와 LG전자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 상황 보시게 되면 지금 일제히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차는 보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개장 직후 대비로는 상승폭이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축소가 됐네요. 3080선 그리고 코스닥도 0.5% 상승세로 966포인트입니다. 오늘 1월 29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